전문가들은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을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모스트 인베스 이청원 차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청원 차장님, 오늘장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오늘은 오전부터 사실상 원전 관련된 기업이 아닌 이상 크게 올랐던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기타 종목들은 많이 밀렸습니다.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관련된 기업 약 3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공이라든지 기타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만큼은 압도적으로 1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3월 신우진 1, 2호기 그리고 고리 3, 4호기에 대한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원전 관련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원전 산업을 조금 더 육성화시키고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금융지원이 약 3,800억 원 수준이었고 그리고 부실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지분을 확보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감은 어느 정도 사전에 준 거죠. 2025년까지 예비품에 대한 추가 확보 그리고 설비 개선 투자 그 모든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창을 해왔던 현 정부 차원에서의 원전 정책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원전은 결국에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한 가지 동력인데 전력 생산과 소비 20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름이 되면 더더욱 전력에 대한 소비는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결국에는 전력 소비는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전력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원전이 높습니다. 생산 단가 같은 경우에도 매우 낮다는 점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화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단히 많은 생산 단가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신기계를 기반으로 해서 기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장 초반에 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의 수혜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이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분명 주가가 이대로 바로 밀려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3월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저 5월에 약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한번 1년이 되든 또는 그 이상이 되든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원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좀 밝히면서 원전주들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나타냈죠. 한신기계 오늘 뭐 14%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 2%대 상승력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010원 거래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신화 인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때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휴대폰 관련주 쪽으로 잘 알려졌던 회사인데요. 그쪽에서 광학용 필름 공급하고 게다가 모바일 OLED 쪽에 필름 공급 테이프 공급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쪽 분위기 안 좋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주가가 밀렸다가 최근에 나온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회사 측에서 밝히기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간의 소문은 뭐 애플이다, 뭐 아마존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쪽에서 스마트 글라스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같이 동반해서 완료했다라는 쪽에서 이제 메타버스 시장 공략을 할 때 이제 앞서 나가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또 HUD라고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이쪽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논 의입니다. 아직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부각을 받는데 지금 수익성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